이게 비빔. 이게 비빔이야. 이게 비빔? 어. 콩국 와, 되게 크림 수프처럼 생겼다. 야,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맛집이니까. 비빔이 여기 이렇게 특색이 있는 게 이 오이 절인 오이랑 절인 무가 되게 듬뿍 들어가 있어서 같이 씹히는 맛이 아, 오이 소박이랑 같이 먹는 느낌도 나고 너무 맛있어요. 참기름 향도 살짝 펼쳐서 사장님은 어떠세요? 오, 드세요 보니까 우리 네, 맛있어요. 고소하고 네, 담백하고 좀 진하고 진해요. 네, 네. 저도 이제 콩국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콩국수를 콩의 느낌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느낌 살아있다. 네, 그게 이제 노하우죠. 많이 그때 이제 진주집 처음 한 입 딱 먹었을 때 아, 그 맛은 진짜 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국물의 진한 느낌과 콩의 그 순수한 맛이 좀 살아있다 그래야 되나? 맛집에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진하고 우리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본인의 음식에 대해서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자존심? 그런 것들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행동이죠. 네, 이제 솔직히 좀 말씀드리자면 면은 솔직히 저희가 난 것 같아요. 아, 면이요? 이건 아, 면은 훨씬 나아. 아, 그러면 저기 면은 작아지면 좀 강조하시는 게 왜냐면 저 가격에 그냥 사다 하겠지라고 했는데 직접 뽑는다는 얘기 깜짝 놀랐거든요. 면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면을 잡아서 면을 강조해서 면을 강조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칼국수 면 있잖아요. 이 양념장에서 비빔 칼국수를 아, 칼국수 면으로? 어, 칼국수 면으로 워낙 또 양념 잘 하시잖아요. 저희가 일식집 가도 카레우도 팔잖아요. 네네. 카레 칼국수도 있고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딱 한 가지 면을 조금 가늘게 빼가지고 카레 딱 그냥 아, 그래? 어, 그래도 제 아이디어가 먹을 때가 있어. 와, 출출해.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은 못 해봤었어요. 그죠? 네. 아까 저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한두 가지 더 해보고 양념 같은 거 아끼지 않고 손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콩주머니로 대박 터뜨리시라고. 자! 야! 대박나자. 어머니 많이 도와드리고 여의도 안에서 두 번째로 잘하는 집으로 만들도록 한번 어머니랑 같이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하세요. 아,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잊지 못할 그런 모자였습니다.